자,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모자 쓰고 어디 갔냐고요? 지금 일요일 아침에 회사에 가고 있습니다. 뭐 토요일, 일요일은 뭐 회사 직원이나 저희 스텝, 그 다음에 저희 팀장들도 출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모자 쓰고 오늘 제가 뭐 영상을 따로 찍을 건 아니라서 뭐 정장이나 뭐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 다음에 모자 쓰고 날씨가 엄청 지금 따가워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차 끌고 다니는데 오늘은 지금 대중교통 타고 편하게 회사에 가고 있어요. 일단은 뭐 6월달에는 또 이제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면 비수기예요. 그렇게 바쁜 달은 아니고요. 또 이벤트성으로 어떤 상품들이 나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6월달에 좀 많이 한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 중순 이제 다음 주죠. 그래서 2주 남겨놓고 그때부터는 일단 D사의 수술비 보험, 일단 저 보험망도 이제 6월달 초부터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7월달부터 수술비 보험, 어디 회사요? D사의 수술비 보험이 질병 수술비가 지금 60세까지 50만원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40세까지는 매회 반복적으로 생보약관, 임시출산 요식금 치액 제한 절개 이런 부분들이 50만원까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60세까지는 30만원은 매회, 그 다음에 20만원은 매회가 아니고 1년에 연간 1회에 한번 보장이 되는 이런 부분들로 혼합으로 질병수수비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질병수수비와 종수수비, 그 특정 엔대수수비가 7월달부터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수수비는 D사의 종수수비를 많이 가입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1종, 2종, 3종이 매우 저렴하고 4종은 솔직히 타사보다는 보험료가 좀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5종 같은 경우도 타사는 5천원, 만원 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넣는데도 보험료가 1100원밖에,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1호종 수수비가 타사 대비 거의 3분의 1 아니면 절반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7월달부터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6월달 한 2주나 1주 남겨놓고 또 많은 분들이 휴가 가기 전에 가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제가 뭐 보험 상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회사에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 기다리기 전에 간단하게 6월달 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다, 뭐 7월달에 어떻게 바뀔 거다 그런 걸 좀 많이 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맨날 저 보험왕도 공장 얘기만 하고 있네요. 그죠? 일단은 직업병이 워낙 심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 그래요. 야, 나는 유튜버 중에서 보호망 처음 봤다. 하루에 라이브 방송 영상을 4개, 5개씩이나 올리고 지금 거의 4년 동안 꾸준하게 올리고 영상도 거의 1700개. 그리고 구독자도 많이 늘어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보호망은 뭐 이렇게 독한 걸 떠나서 정말 지독하다. 지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하지만 저 보호망은 일단 좋은 정보 많이 올려드리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워낙 제 자체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성실해요. 네, 성실하고요. 뭐 신상품 나오면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또 7월달부터는 이제 제가 급여죠. 예, 장기요양 등급 받고 매월 50만원씩 예, 90세까지 보장받는 이 보험도 7월 말까지만 판매가 중단되다 보니까 L사 생명의 제가 급여, 저 보호망인 생각하기에는 7월달부터는 정말 바빠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 팀장들도 그렇고 솔직히 미안하지만 7월달에는 휴가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7월 말까지 워낙 바쁘니까 전화가 정말 쇄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매출이 평달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급여, 저희 부모님도 가입을 시켜드렸지만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 저 보호망이 추천을 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사람들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에 지금 앞에 다 왔고요. 오늘도 날씨가 워낙 좋지만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일요일날 그리고 저 보호망도 항상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일을 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 가입서부터 사후 보상관리까지 그리고 나머지 보험 청구 뭐든지 한방에 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해주시고 질문해주셔서 저 보호망도 항상 감사 말씀드리고요. 항상 정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신상품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저 보호망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여기 브이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